인터넷 방송하는 만화 뭘까? 미스터리 맞겠죠? 그 랄프는 앞으로 미스터리 좀 뽑아놔라. 그리고 앞으로 본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코로나가 처음 터진 2020년도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고등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는데요. 학교가 멀리 있어서 기숙사를 다니던 저는 집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은 시간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처음 할 때는 시청자 수는 2다리에서 3다리 정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개씹 학고년이죠. 반갑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킹아.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켰고 시청자는 어느덧 20명 정도, 20다리를 완성했습니다. 모두 저랑 말이 너무나도 잘 통했고 방송할 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2학기가 시작되면서 등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 마지막 방송이네요. 제가 이제 학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지냈던 시간들 마무리하고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기숙사에서는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방송 활동도 접어야 했다. 그렇게 방송을 잊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오랜만에 이메일에 로그인을 했더니 이메일에 메일이 수십 통이 와있더라. 어? 나 이 계정 쓰지도 않았는데 60통 정도가 왔네? 거의 대부분의 메일이 트위치에서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 라는 메일이었다. 이 트위치는 팔로우가 들어올 때 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학고방송은 하루에 팔로우 하나 받기도 힘든데 대체 무슨 일일까? 이상함을 느낀 나는 곧바로 트위치를 켰다. 60명 정도가 팔로우를 했다고? 그랬더니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2시간씩 내가 내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입장을 했는데 검은 화면에 내 캐릭터가 멀뚱멀뚱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치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돋는 소리가 배경으로 깔렸었다. 그리고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더라. 채팅창에 올라오는 이상한 채팅.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 이 아이디들은 내가 방송할 때 나와 소통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뭐지 이거? 해킹인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트위치 로그인을 했다.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굳은 표정으로 내 자켓은 표정이 굳어갔다.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다. 당일에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컴퓨터를 껐는데 다음날 내 계정을 다시 살펴보니 다시 보기와 클립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팔로우 목록은 약 5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 그 뒤로 더 이상 내 방송이 켜진 일은 없었는데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실제 메일이 왔던 스샷이었다. 실제 스샷. 이것은 실화이다. 이 내용으로 방송을 또 하셨네요. 고세구라는 분이 전자녀가 터지면서 돈해가 터지면서 뒷북이긴 한데 아까 방송 설 이상한 채팅들 해석 가능하던데요. 백업 번역기를 한번 써보시죠. 백업 번역기가 뭐예요? 이상한 인코딩 문제를 해결해주는 뭐 이렇게 글자가 깨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해석할 수 있는 백어 번역기라는 게 있다고. 글자 깨진 거라서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백어입니다. 뭐지? 그냥 막 친 게 아닐까? 백어 번역기 돌려볼게요. 실화라고 하네요. 이 고세구라는 분의 주장에 의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개 올렸네? 오,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재밌겠다. 미스터리 썰입니다. 대학가에 나타나는 풍선 남자. 풍선 남자. 풍선 남자가 뭘까요? 실제 대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일주일 전이었는가? 뭐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땡땡대는 어디로 가냐고 묻는 거예요. 뻔히 학교 뒤에 보이길래 그냥 뒤로 가시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선 두 개를 저한테 내밀면서 혹시 풍선 불 줄 아냐고 하면서 풍선 남자에 대한 증언인데 이러한 일을 당한 여학생들은 꽤나 있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달려오더니 시간이 몇 시냐고 묻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물어보면서 풍선을 불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긴박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증언을 따르면 어떤 남자가 다가와 낯선 남자는 풍선을 내밀며 풍선을 불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랬다고 들었어요. 꽤나 유명해요. 이게 저희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야기거든요. 가명 김은정 씨는 그 남자의 부탁대로 풍선을 불어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미션이라고 하더라고요. A형이 불어줘야 한다면서 혈액형을 물어보더라고요. 헌혈 관련 캠페인 미션인 줄 알고 그냥 좋은 일이겠거니 하고 해줬어요. 또 다른 풍선을 불어준 가명 최수현 씨. 자기 동생 일이라면서 자기는 풍선을 못 부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라고 한 번만 불어달라고. 그래서 뭐 그냥 한 번 불어드렸죠. 그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더 크게 불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한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여자들한테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대학교뿐만 아니라 가까운데 여고도 하나 붙어있거든요. 근데 근처 고등학생들한테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의 증언을 따르면 이 낯선 풍선을 주는 이 풍선 남자, 이 남자는 여학생들에게만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본 목격담은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오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풍선을 불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수상한 사람. 혹시 막 바이러스 같은 거 묻혀놓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양치하고 막 그랬거든요. 인터넷에서 막 풍선 불고 나서 그 침을 빨아먹는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제 침을 못 살킬 정도로. 거기 약 발라놨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수면제란 소문도 있고 체험제란 소문도 있고.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근처에 풍선 가게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그 남자 가끔 왔던 것 같긴 해요. 뭐 여기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풍선들 중에서요, 색깔을 골라가고 이런 거 최근에 나온 뭐 펄풍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사가던데요. 저 사람 아니야? 저 지금 나오는 사람. 제작진은 그를 찾게 되는데, 제작진은 촬영을 하며 그를 미행해봤습니다. 어? 말 건다. 남자가 접근했던 여자에게 다가가보는 제작진. 저기 방금 저 남자가 뭐라고 물어봤나요? 시간 몇 시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풍선 불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요? 풍선 하나 불어줄 수 있나요? 하나만 불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예. 풍선... 다른 게 아니고 미션이어서 그랬는데, 단순한 미션이니까 그냥 불어주시면 안 될까요? 본인이 불 수 있잖아요. 저도 불게요. 뭐 묻어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새 거예요, 새 거.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 불어서, 조금만 더 불어주세요. 빠졌어. 뭐야? 주시면 안 돼요? 왜요? 빨리 가져가야 해서요. 뭐라고요? 주세요. 제가 묶을게요. 제 침 더럽잖아요. 괜찮아요. 빨리 닦아주시고 해주세요. 제작진은 그에게 접근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인데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시만. 됐어요. 됐다고요? 그 풍선 불어달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저 진짜 요즘은 제가 잘 안 그래요. 코로나 시국 이후로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이렇게 돌아다니신 걸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까 저 친구한테도 풍선 불어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냥 그 제 방을 그냥 꾸몄어요. 그냥 제 방에 데코레이션 하려고. 혹시 여학생들이 불었던 그 풍선을 입에 가져다 댄 적은 없나요? 아니요. 그냥 더워서 풀어가지고 그냥 그 제 얼굴에 바람을 맞았었는데요. 풍선 바람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입으로 갖다 댄 적 없어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입으로 가져가시긴 하던데요? 아니, 그게 입으로 갖다 대려는 게 아니고, 뭐, 묶으려고, 타이 묶으려고 묶을 때 제가 왜 여자분들한테만 풀어달라고 하셨어요? 아, 남자한테도 종종 해요. 그런데 다만 남자애들은 좀 안 받아주기도 하고, 제가 뭐 약간 그런 풍선을 좋아해서, 풍선에 약간 뭐, 루나 알아요, 루나? 그게 뭐예요? 아이, 풍선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풍선 보면 약간 흥분하고 그런 것이 있다. 제가 뭐 좀 성적으로 흥분한 거 아니고요. 그냥 풍선 보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애들하고 놀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지 않으려 그랬는데, 놀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가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제가 공부 스트레스도 있고 왕따 생활이도 가세요. 제작진은 박 씨의 중학교 동창을 만나봤습니다. 이 친구 성격 그냥 조용하고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렸었는데, 뭐 혼자 다닌다던가 약간 좀 요즘 말로 아싸, 예, 아싸라고 하죠. 예, 뭐 그냥 근데 뭐 공부는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었는데요. 또 다른 동창을 만나봤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높은 레벨의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얘가 좀 아싸 쪽에 가까워 보였는데 공부는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걔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성적에 대해서 되게 욕심 있는 친구였고 공부 그냥 뭐 열심히 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좀 놀림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정신과 전문의 선석한 의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은 대인관계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인 의미로 일부 변질되기나 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좀 풍선에 대한 집착하는 이 부분이 본인의 어떤 의지로는 제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 보이네요. 상당히 좀 소름이 돋는데 이거는 이 남학생의 부모님이 좀 나서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 전문적인 그 시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작진은 그를 차에 태우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그 행동이 그 친구들에게 좀 불쾌함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걸리는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반성할게요. 저는 사실도 몰랐고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런 짓 하면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전국에 이렇게 방송 탔잖아요.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를? 그 여학생들에게 다가가서 풍선을 불어달라라고 이제 말을 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화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과정들,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불었던 풍선을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기다 이제 입을 대고 혀를 뭐 갖다 대고 약간 좀 그런 이런 그 행동들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내가 실제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성의 영역에 이 발을 담그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나의 타액과 그 여자들이 불어줬던 그 풍선에 묻어 있는 그 타액이 그 맛을 볼 때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침이 좀 많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좀 즐기는 듯한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만족감을 얻고 좀 이상 성욕자 같아요.
네, 이상 성욕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소름 돋네. 소름 돋아. 그러니까 여자들의 숨결이 담긴 풍선을 방 안에 장식해 놓고 가끔 열어서 냄새도 맡고 그런 거라고. 더럽다. 진짜 더럽다. 와, 소름 돋는다. 대학가에 나타나는 이제 풍선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